지난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뭡니까? 거짓말한 거, 뭐 사람 죽인 거. 죄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아, 그거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말안 들으면 혼내주고, 그러는 게 옳아. 그게 다 우리, 오늘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 그 생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결국 뭐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뭐를 떠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떠난다는 거죠. 생명을 떠나면 나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 즉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공격하고 하는 이것들이 다 조건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하는 짓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르면은 내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지, 분노할 필요도 없지, 그렇죠? 사람 죽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생명을 거부하는 것. 그 결과는 사망. 이걸로부터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서 죽으러 간 인간을 다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줘서 살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죄가 생명이 뭐냐? 그 다음에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 조건적이 되고, 조건적이 되는 것은 결국 사망을 선택하는 그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저 사람 죄 지었다 하는 것은 왜 죄 짓는 거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죄인이란 것은 죄를 짓든 안 짓든 죄인은 뭐예요? 죄인이야. 나는 조건적 하나님을 떠나서 착해봐야 그거는 생명을 받아들인 건 아닌 거라. 그렇죠? 그렇게 딱 여러분 그 이거 이이 생각을 다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이 성경을 보는 준비를 지금까지 딱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나 보내시니는 하나님이죠. 즉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우리가 구원받는 게 참 간단하다. 그냥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지만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 말은 독이 돼버려요. 성령이 있으면 이 말은 생명이 돼. 와, 나 같은 사람도 그거를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은 거구나. 이제 이래서 내가 이럴 수가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나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령이 안 오면 이런 기쁨은 없습니다. 아, 그래? 구원받기 쉽네. 네.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 참 쉽다. 그리고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쁘고, 뭐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그럴 테니까 그런 줄로 알고 있자.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교인들은 왜 반대해요? 아, 그러면, 믿는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뭐, 술 먹어도 괜찮겠네? 구원 받았다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령이 없을 때 하는 생각이야. 성령이 오면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말이 엄청난 힘을 주는데 성령이 없으면 비판적이 돼버려요. 자,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번 이 2부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사실을 정말 그거를 감동하게 만들어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 아시겠죠? 자, 꼭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이 성령이 없으면 성경 공부라는 것이 뭐 그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를 여러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있었어.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 당시에 문둥병자다 라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문둥병에 걸린 이유가 뭐라? 죄가 많아서 그렇다.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죄까지도? 예, 이 조상들도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은 벌을, 병을 주거나 암을 주거나 뭐 이래서 형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조건적 사고방식이 철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자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접촉도 못하게 하고 문둥병자들은 그 죄인들은 악한 놈들은 다 격리시켜가지고 저기 뭐예요 다리 밑에서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게 하고 시내에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 저 더러운 놈들은 그 돌 던지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 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시겠죠? 자, 이제 그게 무조건적 사랑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라.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군중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군중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 문둥병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주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멀리 했어.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나도 나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나같이 착한 사람들은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시대에 여러분이 문둥병 환자가 됐다면 절망입니다. 그렇죠? 절망이에요. 지금 현재도 참 한심하지만 사후에도 내세에도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 없어요. 저것들은 분명히 죽어도 어디를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불렀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저주해서 문둥병을 줬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문을 들어보니 중풍병자도 고쳐줬어. 또 다른 동네에서 자기들 같은 문둥병자도 고쳐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야. 자, 여러분. 그 당시 중풍병자, 문둥병자, 무슨 병에 걸리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거야. 그런 소문이 들려. 어느 동네 누구누구 고쳐줬대. 그러니, 건강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저 나쁜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해서 문둥병이 들게 했는데, 벌을 줬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고쳐줘.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예수가 더 높은 거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준 병을 예수라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샥 낫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문둥병을 고쳐줘. 그렇다면 자기들도 뭐예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 동네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분이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면 저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지만은, 소리를 지른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한 말은,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것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뭐 예수님한테 해드릴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가르치고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이 가끔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낫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그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기도 했지만은 의사의 역할도 했어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왜? 병은 무엇으로 낫는 거니까? 생명으로 낫는 거니까.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의학적인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같은 일이라 해.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그게 쪼개져 버렸어. 그러니까 의학은 의학이고 의학은 의학인데 뭐가 없어요? 생명.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 없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뭘 몰라? 의학을 몰라. 이래가지고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보라는 말은 그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문둥병은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너희들은 낫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증서를 하나 써줘야 돼도 이 사람들은 문둥병으로부터 낫다는 것을 확인함. 제사장 누구누구. 이래야만 그 문둥병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 그 제사장의 증서가 없으면, 확인서가 없으면 사회로 복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사회로 복귀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으로한테 가보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보란 말은 문둥병 환자들이 진짜로 다 듣고 싶어하는 너는 나았다라는 얘기야. 그게.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성령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열 명이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 왜, 그 소리는 왜 쳤어요? 어떻게 그 소리를 칠 수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옆 동네 문둥병자 누구누구를 낫게 해주셨다는 걸 들어보니 저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옆 동네 그 문둥병자 그 누구누구는 아주 개곡이었어.
근데 그 옆 동네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낫고 나서 어떻게 됐어? 아주 착해졌어, 개고기가. 사람이 확 달라졌어.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모양이다라는 믿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맞다. 결국은 이 하나님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자, 보세요. 자, 너희는 나았다. 제사장한테 가보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는 나았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아, 그게.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을까? 기도 열심히 하고, 사회 봉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디 있을 테니까 찾아가서 회개하고, 내가 검사해보고, 그때 가서 문둥병 나을지 안 나을지, 결정하겠다.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어쩌녁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지. 우리가 무슨, 무슨 구원 받을 만한, 병 치유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나님께 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낫게 해줄게. 이런 것이 어떤, 쉽게 얘기하면 대가성이 아니다, 이 말이야. 즉, 그것은 그냥 사랑이다, 이 말이야. 이때 박수 한번 쳐야지. 이때 박수가 안 나온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 얼마나,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그런 분이야.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나은 몸을 보여주라 하셨더니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제사장에서 가는 도중에 뭔가 이상해. 뭔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아서, 소매를 걷고 보니까, 난 거야. 세상에. 생명이 쫙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문둥병은 문둥병균이 있어요. 결핵균하고 비슷한 나병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균이 죽어버리면 문둥병은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균을, 나병균을 죽이는 거는 뭐가 죽여요? T세포가 죽인다고. T세포에서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그런 결핵균들을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다고. 그거를 생명이 와서 쫙 켜주니까, 나병균 죽이는 물질을 T세포가 쫙 생산해서 싹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씩, 정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인다. 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죽인다. 죽이고 있다. 라는 이런 상상. 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이런 것을 적극적이라 해야 돼. 그냥, 적극적이라 그냥, 그런가. 이게, 이게 성령이 없이 들으면, 그냥, 참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나의 실제적인 나의 상황에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적용해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거를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해. 믿는 자가 왜 조건적이에요? 왜냐면 믿어줘야 돼. 아, 만민에게 주셨다는데, 만민에게 웃기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주신, 만민에게 주신 구원을 뭐 한 거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강제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 할 일 다 했어. 우리 대신, 만민을 대신해서 죽어줬는데, 그 만민 중에 어떤 사람이 뭐야? 웃기고 있네. 그럼 그게 유효해, 무효야? 하나님은 구원을 아무에게도 주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으나 내가 안 받을 수는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지. 죽겠다는데 뭐예요? 아, 나는 그 아니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지가 내 대신 죽어준대?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구원 취소. 없어요, 그런 거. 안 믿으면 지금 그 사람이 안 받은 거지. 그러나 오늘만 날이 아니단 말이야. 내년에는 믿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때는 그게 만민에게 준 구원이 유효해요. 그 믿는 누구든지 믿는 자라고 그게 갑자기 조건적이 될 리가 있나? 그렇죠? 이제 풀어. 그거를 조건적으로 보면 안 되지. 왜냐면 그거는 믿는 자. 예수님이 믿나 안 믿나 보고 믿는 자한테 너는 생명 줄게 그게 아니라고 구원을 누구에게 줬어요? 만민에게 줬어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는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는 자는 받아들일 거고 만민 안 믿는 자는 줬는데도 뭐요? 안 받아. 그러나 내일 모레 받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 취소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믿는 자가 조건이라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더니 가다가 다 뭐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 나서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한테 아직도 가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와 다 난 거야. 와. 이거는 공짜야, 그죠? 뭐, 예수님께 해드린 것도 없고, 이런 것을 은혜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야, 이 무조건인데.
자, 열 명이 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놔버렸어. 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반대, 그게 누구냐.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 예수님한테. 누구에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다. 그리고 누구한테로 돌아왔어요? 예수께로 돌아왔어. 이제 낳았으니까 올 수 있지. 그렇죠. 이제 문둥병 환자 아니니까.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다. 근데 그는 누구라?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이라. 왜 성경은 구태여 이 사람이 어느 지방,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다 라고 밝힐 필요가 왜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왕이 세운 나라가 나중에 다윗 왕이 죽고, 이제 이 나라가 쪼개졌어요.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남한 정권이 들어선 것처럼 북쪽 지방을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을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강국이 이제 그 유다의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그게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죠. 이집트가 이제 최강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아주, 이집트는 그래도 문화적이었는데, 이 아시리아는 아주 그냥, 무서운 파괴적인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래서 막 혼혈로 막 결혼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다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볼 때는 이거는 개 같은 아시리아 종족하고 피가 섞여버린, 이거는 몹쓸 뭐예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가망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말만 건네도 이게 자기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은 자기들을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병에 이제 걸리면 그 열 명인데 아홉 명은 아마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그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을 때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 환자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만 자기 같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전혀 낫게 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낫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여러분, 유대인 문둥병 환자 9명보다 더 감동했을까 안 했을까? 훨씬 더 감동하는 거죠. 아니,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네? 나까지 낳았네. 이렇게 될 때 유대인 문둥병 환자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사마리아인도 낳았네. 그러면 저 예수는 자기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뭐예요? 예수는 꼭 같이 취급을 한다는 게 김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것은, 예.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더 놀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9명 유대인 문둥병 환자는 저 사마리아인이 낫다고 하니까 갑자기 김새 버렸어. 알겠죠?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 인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선입견.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깜둥이 새끼들 그러잖아요. 자, 이거를 털어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심해요. 우리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뭐예요? 무슨 뭐, 경상도, 전라도 나뉘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런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서, 여러분, 지난번에 흑인 폭동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괜히 가만히 있던 뭐예요? 그 본래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한국촌에다 밀려왔어요. 몰려와서. 한국 가게를 때려 부시고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됐다고. 왜 그렇게? 그 폭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하고 한국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껌둥이를 껌둥이 취급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은 껌둥이들이 사러 와서 물건은 팔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서름돈을 준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껌둥이들하고 눈을 안 맞춰요. 그 눈 안 맞춘다는 건 뭐예요? 그 모욕적이거든. 그래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 그게 뭐 당연한 줄 알고 막 얘들은 뭐 물건이 사가 아닌 애들은 그러니까 금둥이들이 막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야. 이것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백인하고 금둥이들 문제 흑인 간의 문제였는데 백인은 놔두고 어떻게 한국 타운을 몰려. 그 불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인종차별, 정신이 우리가 굉장히 강해요.
일본도 굉장히 강하죠. 일본도 자기들이 뭐요?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니혼진, 일본인. 그래가지고 아직도 뭐요? 한국 사람 뭐 뭐라 그래요? 조선진, 딱 그러나. 그 한국 사람,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 상처받자. 여러분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국 집은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할 없어요. 왜 없게? 다 미국 갔습니다. 다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뭐라 그래요? 아, 한국 사람들하고. 왜? 뗀놈? 뗀놈? 참 나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상하게 우리는 그 차별 대우를 아주 심하게. 그 미국 가서 이 사람도 막 여기 천국 같다는 거. 미국 사람들 중국 음식 좋아하잖아. 막 대환영이야. 응? 음식이 맛있으니까 중국 식당 가면 사실 더러워요. 더러워도 간다고 미국 사람. 응? 땡놈, 뭐, 짱꼴라, 뭐, 온갖. 응? 그 사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랬어. 내 자신도 짱꼴라들 말이야. 사람 취급도. 그러니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속에는 뭐예요? 자기 나라가 대국인데, 아이 찌그만 나라에 와가지고 짱꼴라 소리, 대놈 소리 듣다 뭔 살겠거든. 다 미국 갔죠. 미국 가서 잘들 살아.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정신이 아주 철두철미한 거야.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더 심하겠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느낄 때, 문득 그들 어떻게 자기가 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뭐예요? 더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명 중에 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돼. 아니 사마리아까지 나네.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진짜 사랑받는다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인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자기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자기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홉 명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아홉 명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대박 그러고 가버렸어.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열 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냐? 참 예수님 마음 아픈 거야. 자,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런 거 하고 아, 나왔네 하고
각자 집으로 가버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정말 내 평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오늘 참 운 좋다. 어떻게 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와 대박 났네. 그래서 병 하나 낫는 걸로 그냥 끝나버린다. 여러분, 뉴 스타트를 우리가 합니다. 하면 자, 뉴 스타트는 뭐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생명과 뭐가 되어 있어요? 기본 네, 기본 요건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내 세포 속으로, 내 유전자로 들어왔을 때, 내 세포가 기본 여건, 그렇죠? 건강식, 그 다음에 운동. 자, 건강식을 하고 있는 여건과 하지 않고 있는 여건일 때는, 하고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운동하고 있는 여건과 운동을 안 하는 여건, 또, 그것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절제하는 여건과 절제하지 않는 여건, 또, 믿음이 있는 여건과 믿음이 뭐예요? 없는 여건? 이런 여건들이 쫙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도, 지금 여러분이 이 한국 안에서 뭐 뉴 스타트를 한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자주구리하게. 많은데, 거기 가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무조건적 사랑이니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뭐만 기본 여건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곳들이 많아요. 거기서도 병 나요, 안 나요? 나요. 네. 생명은 안 배운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건 안 배우건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서 깨닫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100%를 주면 그거 모르면 100%를 다 못 받지만 50%는 받을 수? 김정은이도 생명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받고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술 끊고, 현미밥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물 마시고, 운동하고, 소위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김정은이 훨씬 더 뭐예요? 건강해지죠. 왜? 하나님은 그런 김정은이에게라도 지금 생명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깨닫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이게 생명이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이거는 상상도 못할 마음이나 몸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안 배우고 해도 향상하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만이 야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아홉 명이 문둥병은 낫지만 얘네들은 또 언제 다시 재발할지를 모르는 그런 차원이야. 하나님 예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참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그 아홉 놈은 어디 가서 배운 망덕한 놈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아홉 명도 다 너처럼 돌아왔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홉 명은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안타까움. 그러면서 예수님이 4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다음에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여기서 일어나 가라. 이게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너의 인생은 앞으로의 너의 삶은 내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새로운 뉴 스타트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일어나 가라. 자,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하였다. 너는 이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거하는 새로운 출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너는 네 안에 이제 영생이 있다. 네가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 네 믿음이 뭐예요?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아홉 명은 병만 낫고 뭐예요? 그래서 그래요. 뉴스타트를 해봐도 이런 현상이 꼭 벌어집니다. 이제 이 뉴스타트에서 훨씬 더 잘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갈 때까지 다 간 사람이 제일 잘나요. 아멘. 아시겠죠? 예, 갈 때까지. 아시겠죠? 호스피스로 들어오라. 그건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장 잘 회복을 한다고. 제가 이 상담을 해보면, 제일 이 긴가민가 하고 자꾸 이러고 주저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1기, 2기 환자들이. 왜? 병원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날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자꾸 뭐예요? 미련을 두는 거예요. 자꾸. 내가 볼 때는 그 불보듯이 뻔할 뻔자야. 그렇죠? 자, 수술하고,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뭐예요? 하자. 하고 나서 이제 뭐 방사선 하자. 그러고 나면 다 낫습니다. 다 낫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1년, 2년 지나면 뭐예요? 재발했네요. 이제 그러면서 1기가 3기가 되고 결국 4기가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마리아인 환자처럼 나 같은 사람은 저 유대인들은 다 날지 몰라도 나 같은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낫으니 이 사람은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이제는 문둥병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가망 없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뭐 좀 혹시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암의 재발도 막고 대상포진균도 완전히 T세포가 죽일 수 있게 된다. 그때는 생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왜? 너의 믿음이 그 무슨 믿음이에요? 뭘 믿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이라도 괜찮고 문둥병 환자라도 괜찮다. 아무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구나를 뼛속까지 깨달은 자는 왜 예수님을 앞으로 떠나겠습니까? 그렇죠. 떠날 이유가 없지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여러분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내가 지난 인생 동안 과거에 지은 어떤 죄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사마리아인 환자처럼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